네, 종합화학주, 석유화학 섹터 좀 보고 계시네요.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많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너무 큰 유동성을 기대하기는 힘든 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라는 기초 체력이 받쳐주는 기업들을 공략을 해야지 그래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4분기 실적도 좋을 걸 알았는데 이 더 이상의 성장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즉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나오면서 주가 하락폭은 고점에서 정말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는 원유 가격도 거의 고점을 찍었던 상황이고 원유가 고점을 찍었던 상황에도 왜 좋았냐면은 전방위적으로 화학 업종에 대해서 강한 이제 구매력이 나오면서 이제 수요가 공급을 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상황에서 외국계 공장들이 돌아가면서 다시 공급이 넘어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원래 이제 원유 가격이 높을 경우에 정제를 하는 정제 마진 사업을 하는 화학 내에서 정유 섹터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원유를 바탕으로 이제 화학 물품을 생산하는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만히 되면서 주가 하락폭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원유 가격이 안정세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석탄 가격이 계속 높게 이르면서 석탄 가격이 아닌 석유로서 이제 생산을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호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 건물 석유화학 쪽 섹터 중에 지금 관련 종목들 보면 되게 상승 하락이 양분되어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도 굉장히 상승 추세였었어요. 아무래도 또 고배당주로 또 분리된 그런 또 종목이기도 해서 그런데 좀 우리 좀 이 몇몇 종목들 분석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먼저 금호석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화학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제와 화학 두 가지 섹터를 영위를 하고요. 아무래도 워낙 주가가 싸다는 메리트가 굉장히 존재를 하고 배당이 보통 6%에서 7%, 우선주는 9% 가까이 배당을 주기 때문에 연말 배당주로서 이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와중에 주가도 싼 데다가 배당도 좋고 그래서 피크아웃의 우려가 밀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비슷한 흐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차트를 좀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애경유화죠. 이제 애경케미칼이죠. 네. 네,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상승을 위한 이제 재료를 더 나가야 되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가 오히려 더 높은 수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이제 종합화학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롯데 정밀화학을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화학 업종과 더불어 이제 암모니아 관련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정밀화학 쪽도 판매를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요소수 관련된 이슈로 롯데 정밀화학이 굉장히 주가 상승폭이 있었다가 지금은 고점에서 어느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화학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암모니아, 요소수 등 기본적인 매출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추가 상승을 가능한 즉 외형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 롯데 정밀화학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전 암모니아라는 모멘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원자력도 그렇고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원하는 니즈 방향인데 수소를 이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암모니아로 이동을 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라는 말과 함께 국내 최대의 암모니아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화학 업종을 판매를 하면서 기초 체력을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모멘텀은 암모니아를 필두로 한 수소 모멘텀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즉 외형적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있는데 롯데정밀화학을 보시는 것이 이런 전불 때문인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암모니아라는 이제 이슈가 좀 외형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소도 금방 상용화할 것 같은데 수소를 환영 이제 수소 에너지를 더 크게 될 경우 오히려 롯데케미칼의 일부 이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너지가 조금 더 자회사 쪽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 그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8만 원 이하에서 이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단기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더 호흡을 길게 내년도 농사를 짓는다는 입장에서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10만 원, 손절가로는 좀 6만 2천 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테마니슈 리치앤코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